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본 외과 명의도 깜짝 놀란 과일 채소의 놀라운 힘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리뷰했던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책입니다.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인데요.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을 제가 그동안 쭉 리뷰했잖아요. 아마 마지막 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책을 저와 함께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이 책으로 이제 마지막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60대 중반이었을 때 양쪽 시력이 1.0이었다고 합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은 없었고요. 식이요법 전에는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수술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막 수술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의 피로는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좀처럼 낫지 않는 무좀과 요통에도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통도 사라지고 무좀도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지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최근 10년간 자신이 직접 만든 과일 채소 중심의 와타요식 식사요법에 따라서 채소와 과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 섭취를 억제한 덕분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암을 개선할 목적으로 고안한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과일과 채소를 먹는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실제 몸이 가진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했을 때 먹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대사가 개선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때 원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시점에서 약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더라는 거죠. 치료를 통해 상처받은 정상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식이요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식이요법의 근간은 면역력 강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이요법을 바꾸시면은 내몸 안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식이요법으로 암 이외에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모두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암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앓고 계신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질환들에 특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간경변증, 궤양성 대장염, 관절 류마티즘, 크론병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도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편두통이 나았다, 탈모가 개선되었다, 피부가 좋아졌다 등등 여러 효과들이 실제 환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큰 질환, 정말 죽을 병 같은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식이요법을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암은 물론이고요. 대사증후군 등 현대 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모두 치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병원장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뭔가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약들 이런 거 의존해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제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바꿔 나가면은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100명 의사들이 알아서 내 몸을 치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내 몸 안에 100명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의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은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제가 리뷰해 드릴 텐데요. 저와 같이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의 수많은 책들, 제가 거의 한 4권, 5권을 오랜 시간 동안 리뷰를 했죠. 그 책들은 제 성장일기 채널에 다 있거든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들을 리뷰한 것을 보셔도 충분히 이제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이 사실 절판이 된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어렵게 이 책을 구했는데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좀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이 멀거나 도서관에 책을 대출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리뷰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들으시면은 이 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리뷰하고 아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수많은 건강에 대한 책들을 리뷰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덧붙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요.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아마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끝까지 이 책의 내용 끝까지 자세히 리뷰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에 걸린 몸을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음식 아마 여러분들 뭐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침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다. 뭐 사과 하나가 제일 좋다. 뭐 제대로 된 밥을 한 끼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책의 저자분은 과일과 채소를 갖짜낸 주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갖짜낸 주스가 최고의 아침 식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주스는 금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과일과 채소의 수분에는 건강의 비밀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짜낸 주스에 들어있는 수분은 보통의 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일과 채소를 짜면은 당연히 이제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일반적인 물보다는 차원이 다른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금보다도 귀한 물이라는 거죠. 효소,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컬, 뭐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계 지방산, 당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채소와 과일 주스에는 잔뜩 듬뿍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경쟁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종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칼륨은 몸에 나쁜 나트륨을 빼내고 세포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과 모발, 손톱의 주성분으로 효소, 호르몬, 유전자 등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의 모든 것들의 영양소가 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과일 주스는 암환자 식이요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책을 거의 4-5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렸죠. 거기에 항상 가장 중심에 강조돼서 나오는 게 바로 채소, 과일, 주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 채소, 과일, 주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린 체질을 바꾸려면은 여러분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면역력 강화, 암, 질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식생활은 어떻죠? 우리들의 식생활 뭐 채소와 과일을 먹기보다는 고기도 많이 먹고요. 또 고기보다도 훨씬 나쁜 뭐 가공식품, 뭐 과자,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칼로리는 높은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효소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부른 거죠. 쓰레기 음식이다. 저도 사실 정크푸드 왜 햄버거, 왜 피자, 왜 이걸 정크푸드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식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거의 없거나 정말 극소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거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 신선한 채소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채소과일을 왜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주스는 고형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체죠. 흔히 말하는 고체와 달리 소화관을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이 높아져서 몸의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대사증후군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일과 채소 주스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주스를 200에서 300ml 정도, 그러니까 이제 컵 한 컵이죠. 이 정도 마시면 좋고요. 하루에 600ml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 끼니마다 채소, 과일 주스 한 잔씩 마셔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종합 비타민 영양제 필요 없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비싼 거 사서 드시기보다는 채소, 과일 주스 만들어서 드시면은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 뭐 하루에 600ml라고 여기 써있긴 한데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이 쓴 암환자를 위한 식이요법 책들을 보면은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환자분들은 체내에 뭔가 미네랄 균형 이런 게 깨져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채소과일 주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최소 600ml 그리고 암환자분들은 하루 2리터 정도의 채소과일 주스를 드셔야 한다.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실제로 포도 2개, 레몬 2개, 오렌지 1개,
사과 2분의 1개, 꿀 2큰술. 이렇게 이제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양배추, 당근, 피망 등의 채소를 추가해서 짜 마시기도 합니다. 채소만 넣어서 먹으면요, 이게 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도 넣고 꿀도 넣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채소과일 주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맛있어야지 오래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 식재료는 기본적으로 사과, 당근,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레몬, 귤,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샐러리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채소, 제철 과일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식재료를 살때 주의할 점은 농약을 쓰지 않은 거, 가급적 무농약, 뭐 이런 과일 채소를 쓰는 게 좋고요. 이게 좀 비싸죠? 비싸서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일반 농산물을 사시되 깨끗이 농약을 제거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자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농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농약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와테르 다커 박사님이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주스 레시피를 몇개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당근과 사과 주스입니다. 사과 100g, 레몬 50g, 당근 150g, 샐러리 50g 이렇게 넣고 만드는데요. 당근과 샐러리는 세로로 길게 자르고요.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심과 씨를 제거합니다. 레몬은 껍질을 제거한 후에 이것들을 주스로 갈아서 혹은 짜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와 자생 양배추 주스인데요. 사과 150g, 레몬 50g, 자생 양배추 100g, 홍색 파프리카 30g, 꿀 3큰술을 넣으면 됩니다. 자생 양배추는 찢어서 넣고요. 홍색 파프리카는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요.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레몬은 껍질을 제거합니다. 꿀을 섞고 이제 주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혀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최고 좋은 음식은 뭐죠? 갓 짜낸 채소 과일 주스다. 하루에 채소 600ml 정도를 드실 것을 권하고 있고, 주스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은 소화하기가 편할 뿐만 아니라 효소,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뭐당 이런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체내의 영양소 균형이 굉장히 균형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점점 암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강해진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은 최소 600ml가 아니고 2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2리터 드셔야 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는 약 없이 영양제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을 만드는 핵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암에 관심 많으실 거고 암을 아마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암이 갑자기 저절로 사라졌다, 내가 뭐 말기암이었는데 암세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전혀 뭐 황당하거나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에 대해서, 그 원리가 무엇이고 왜 암이 사라지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 갑자기 뭐 암세포가 사라질 리가 없죠. 커다란 암덩어리가 왜 사라지겠어요? 사라지는 데는 사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라지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몸은 환자 자신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그 치유력을 끌어내는 것을 의사가 하는 거고요. 그것을 잘 끌어내는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암을 없애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자연치유력이란 게 무엇이냐? 뭐 지금 당장 산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냐? 병원 치료 거부하고 항암제 하지 말고 방사선 받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라는 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치유의학,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은 인간이나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죠. 이 자연치유력은 좀 뜯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핵심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항상성 유지 기능입니다. 몸이 각각의 기능과 균형, 질서를 자연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어 기능, 생체 방어 기능입니다. 병원균 등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이나 변질된 자기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작용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재생 기능입니다. 상처받거나 오래된 자신의 세포를 수복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몸의 외부 환경이 변하거나 체내의 생리 기능이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 진짜 꽁꽁 얼어붙는 추운 날,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죠? 몸이 막 덜덜 떨리죠. 이것은 외부 기온의 영향으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성 기능이라는 거죠. 내 체내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또, 물을 많이 마실 경우 땀이 나거나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 이것도 역시 항상성 유지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자율신경이나 대사에너지, 내분비 작용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두 번째, 세 번째.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은 어떻게 보면 한쌍과 같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살짝 피가 났다가 피가 맺고, 그다음 상처가 아물고, 이제 회복이 되죠. 이게 자기 방어 기능, 재생 기능입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상처 부위가 아물고, 원래 상태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나 균 등의 병원체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몸이 일단 상처에 혈액을 흘려보내서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그 혈액이 응고됨으로써 그 상처가 난 부위가 이제 아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균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우리 몸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기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가 공격하고 퇴치해서 이전의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것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퇴치한 결과이며 상처가 나은 것은 재생이 잘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자연치유력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낫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몸을 되돌리려는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자연치유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이 가능한 것도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없다 이러면은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수술 후 배를 째잖아요. 배를 쬐어요. 이게 아물지 않아요.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없으면요. 이것이 수술 후에 회복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 자연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되셨다면은 의사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결과적으로 그 병을 막 제거하고 없애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나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것도 뭐 암세포를 이제 뭐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봤을 때 암덩어리를 꺼내겠죠.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는 게 우리 몸에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암 종양 덩어리는 꺼냈지만 그 주변에 있거나 혹은 다른 데 있을지 모르는 조그만 암세포까지 수술로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거한다 할지라도 암이 걸리기 쉬운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내 몸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암세포는 또 생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가 할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암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이 좀더 손쉽게 이 암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자연치유력이 각각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또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의사가 날 살려주겠지. 저 명의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설령 내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없앨 수 있지 몰라도 암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제가 여기서 뭐암 환자분들 수술하지 마라, 뭐 병원 가지 마라, 뭐 방사선 항암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신 분이라면은 저늘 말씀드리죠. 병행하는 겁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커다란 암덩어리 꺼낼 수는 꺼내고요. 정말 최고로 쉽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항암, 방사선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다 꺼내고, 근데 궁극적으로 내 몸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싹 없애기 위해서는 내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자연치유력이 암세포를 다 없앨 때 나는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력, 이 자연치유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력은 항상성 유지기능, 자기방어기능, 자기재생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는 뭐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암들을 좀더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한다. 내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100명의 의사들이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먹는 거,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암세포가, 암이 내몸 안에서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고 이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병원만 다니면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이것만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도 좋을 거고요. 두번 다시는 재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뭐 병원 치료 거부하고 이거 아닙니다. 병원 당연히 갈때 가야 되고요. 수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 치료 받을 수 있는데 거부하고 산으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궁극적으로 치료한 것은 내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 자연치유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내 병들을 없애준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하셔서 내 몸의 회복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우리 몸에 암을 만드는
네 가지 원인입니다. 암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인에 대해서,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일단은 공통적인 걸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암이 생기는 이유는 돌연변입니다. 유전자 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암의 싹이 약 5,000개씩 생깁니다. 그 세포 중에서 DNA가 손상돼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만나 뵙고 촬영을 하는 문창식 원장님에 의하면은 이 암세포를 키우려고 일부러 그 세포를 배양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키우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몸 안에서 이 암세포가 자란다? 그것은 굉장히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그 암세포가 살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잘 자라는, 잘 성장하는 그 원인으로 밝혀진 것들이 뭐 유전적인 원인들, 뭐 아버지, 뭐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암에 걸렸었다. 나도 그 DNA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요인들. 바이러스나 세균, 뭐 적외선, 방사선, 또 일부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리고 농약 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그런 DNA보다는 이제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고 함께 밥을 나눠 먹고 뭐 함께 사는 그런 공간들 그런 데서 유전적인 요인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암을 만들기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원인들이 이제 인간관계와 확실하게 일치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원인에 똑같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암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다. 그러니까 술을 똑같이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 이 책을 쓴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암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이나 뭐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 정말 믿었던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거나 내가 전 재산을 모았는데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믿었던 사람이 먹고 날랐다. 뭐이 정도의 큰 스트레스들이 이제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수천 개씩 암의 싹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 안에는 면역 감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인 백혈구의 일종인 매크로파지와 림프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NK 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암의 싹들을 제거합니다.
NK세포가 암회색을 제거를 막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 NK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면역력 저하가 되는 거죠.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이제 암의 싹들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암이 힘이 더 세져서 우리 몸 안에 정착을 하고 성장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암의 싹이 계속 자라고 무한 분열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암은 크게 3단계를 거치면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시작기입니다. 시작기. 이제 암의 싹이 이제 막 생기는 그런 시기죠. 두 번째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촉진기.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진행기라고 하는데, 이 진행기가 되면은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악성도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암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아직 딱 명쾌하게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린다 이런 결론은 아직까지 이제 의학계가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스트레스, 환경적인 거, 먹는 것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암을 만드는데, 이 책을 쓴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또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느끼기에는 이 식생활의 영향이 암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식사와 관련한 암의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이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는 활성산소 증가. 네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과잉 섭취. 이네 가지가 식생활과 관련해서 암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네 가지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네 가지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과도한 염분 섭취, 구연산 회로의 장애, 활성산소 증가, 동물성 단백질, 지방, 과잉 섭취. 이네 가지가 어떻게 암을 키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우리 몸에서 암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 영상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딱이네 가지만 기억만 해주세요. 과도한 염분 섭취, 이제 소금이 되겠죠? 구연산 회로의 장애. 우리 몸에서 이 구연산 회로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이제 암세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증가, 동물성 단백질, 지방, 이 고기죠. 고기의 과잉 섭취. 그래서 이네 가지 일단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는 좀 미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 과거에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책을 리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풀어놨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소금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 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뭐 많이 먹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일반인 환자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뭐 의사나 약사 뭐 이러신 분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암 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일단 과도한 염분 섭취는 암의 발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금과 암, 염분과 암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일단은 확실한 건 위암하고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위암하고 소금의 그 섭취는 명백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요.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위벽이 손상되면은 위염과
위궤양이 쉽게 생기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 몸은 수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수복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발암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가 복제되면서 암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파일로리균입니다.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야쿠르트 이제 뭐 이름과 광고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위액은 강한 산성으로 살균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음식물 먹으면은 위를 통해서 이 음식들이 이제 다 소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위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다. 위에 사는 세균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위의 벽에서 파일로리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는 워낙 강한 산성이라서 이게 세균들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979년에 이제 파일로리균이 발견이 딱 된 거죠. 이 파일로리균은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의 이제 소화성 궤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파일로리균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수록 감염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중장년층의 70에서 80%가 이 파일로리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되면 될수록 이 파일로리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파일로리균은 소화성 궤양뿐만 아니라 위암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염분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위를 보호하는 강한 점액을 염분이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은 그 송산된 그 위 점막에 파일로리균이 들러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벽이 손상이 있게 되고 그 손상된 곳에 파일로리균이 들러붙어서 이제 위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증식한 파일로리균이 가진 발암 유전자가 점막으로 들어가 위암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 위암은요, 아시아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파일로리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아인 중에 파일로리 복균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요구르트 등의 유산균이 파일로리균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유럽인 중에 이 파일로리균, 이 위암 발생자가 적은 것도 항상 요구르트를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식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파일로리균을 없앨 수 있다면은 발병률 높은 위암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쿠르트 업체에서 이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서 많이 이제 팔았죠. 이 염분의 과잉 섭취는 이 위암, 위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염분은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 밸런스에 있는데요. 이 염분의 과도한 섭취가 미네랄 밸런스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의 안팎에는 몇몇 미네랄이 전기를 띤 이온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이 미네랄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운반과 다양한 세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 균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트륨과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은데 이게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일종의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소금을 먹으면 되죠? 나트륨이 증가하는 거죠. 칼륨은 그대로인데 나트륨이 증가한다. 그럼 이제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정말 큰일이 없는 한 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염분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서 서서히 이 밸런스에, 미네랄 밸런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포의 대사 이상으로 이어지고 암의 발생과 증식을 촉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밸런스의 측면에서도 소금 섭취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소금을 뭐 일부러 챙겨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식품 안에도 미네랄이 아니 그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소금을 챙겨서 먹을 정도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먹으면은 그 식재료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에 의해서 우리 몸의 미네랄 밸런스가 이제 잘 맞춰지는 건데, 일부러 소금을 먹는다, 그럼 짜게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미네랄 균형에 이제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네랄이 깨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사분께서 이제 소금을 챙겨 먹어라, 특히 뭐 죽염을 챙겨 먹어 이러시는데, 그 죽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그건 나트륨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죽염은 이게 이제 그 대나무에 이제 소금을 이제 구워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미네랄 그 대나무 안에 소금 제조 과정을 통해서 소금의 그 각종 미네랄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죽염을 먹으면은 정제염보다 덜 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짠맛은 빠지고 미네랄이 거기에 계속 보충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금의 그 죽염은 나트륨의 섭취보다는 나트륨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염분은 암과 관련이 있고요. 이 파일로리균과 미네랄 균형 측면에서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미네랄 균형은 전반적인 암과 관련성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만약에 내가 짠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칼륨을 또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칼륨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에 칼륨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먹어서 이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을 발병시키는 우리 몸의 원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ATP 부족이 발암의 원인이 됩니다. 이 ATP 부족, 뭔가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은 우리의 그 미네랄 밸런스, 미네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우리의 세포 안에는 칼륨이 있고요. 밖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건 자연의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농도가 짙은 곳에서 옅은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약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셀로판지처럼 반투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밖에 있는 나트륨은 농도 기울기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에 있는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포가 있고, 그럼 세포에 안과 밖이 있겠죠? 이 세포의 안과 밖에는 이제 농도가 차이 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이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세포막을 이제 투과하려는 이제 물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세포 밖에 많이 있는 나트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진리예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농도가 약한 곳으로 이동하듯이 우리 세포 바깥 안에 있는 물질들도 이러한 자연의 진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소금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금, 나트륨이 세포 밖에 많이 있으니까 이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막을 관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 밖으로 도망간 칼륨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네랄 밸런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세포 밖에 나트륨의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가 물을 퍼내려고 하면은 펌프를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온 나트륨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 세포 내외의 그 정상화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펌프로 물을 퍼내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에너지에 이제 필요 이용되는 것이 바로 구연산 회로에서 생산되는 ATP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구연산 회로라는 것은 당질 등을 주 재료로 삼아서 연속적인 물질 변화를 통해 ATP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대사 반응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이 다량 함유한 구연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뒤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와타오 다카오 박사님이 꼭 이제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것 중 하나가 레몬입니다.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구연산에서 시작해서 점차 물질이 대사되고요. 다시 구연산으로 되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구연산 회로라는 겁니다. 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ATP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미네랄 균형, 미네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 고장나 버리면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세포 안팎에 나트륨과 칼륨의 출입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사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연산 회로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지만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고 암이 발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가 영양소, 음식들을 먹죠. 이것들이 이제 뭐 소화작용을 거쳐서 이제 에너지 ATP를 만드는 건데 이 구연산 회로의 그 방향이 나오죠. 화살표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연산은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의 활동으로 이제 변화를 하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구연산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ATP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에너지 발생에는 효소가 필요하고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정인 건데 여기에 이제 펌프가 고장나면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대사 이상이 생기고 암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음식들을 잘 먹는 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연산 회로의 이상이 암을 발병하고 유발한다.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건 세포 안가밖에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연산은 레몬에 많이 들어있어서 레몬을 많이 섭취하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바로 이전 영상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섭취하지 말라는 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펌프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정상화 시키려면 그러면 구연산 회로에 아무래도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섭취를 가급적 좀 줄여라 라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금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되는 문제가 있고 미네랄 균형이 그걸로 깨지게 되면은 암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연산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하고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펌프. 이 펌프가 잘 고장나지 않도록 구연산 회로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먹거리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주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암뿐만 아니라 뭐 노화, 뭐 우리 몸의 각종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이한 가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암, 생활습관병, 노화 일으키는 존재 한 가지는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활성산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생활 습관병의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흡입한 산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체내에서 연소시키고 에너지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음식을 먹죠?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체의 활동에 활성산소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량은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사실 매우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위 세포와 물질을 산화 손상을 시킵니다. 그 독성이 몸 안에서 암세포와 이상세포를 퇴치하는 무기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활성산소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 뭐겠죠? 양이죠, 양.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생길 경우에 우리 몸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잉되는 경우에 동맥경화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습관변을 촉진하는 해악이 되고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건 역시 활성산소가 됩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잘 케어를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일단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과량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다 처리하지 못한 활성산소가 몸에 남아가지고 암이나 생활습관병,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회환경적으로 젊더라도,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과음, 그리고 농산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농약,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해악이 됩니다. 또 가공식품, 첨가물, 그리고 매연,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서 활성산소가 처리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활성산소에 그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활성산소 양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최악의 질병이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 한 번쯤 더 들어보셨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뭐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도록 얘기하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산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더라도 이것을 다 중화시키고 제거하는데 별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채소과일 먹지 않고 가공식품 먹고요. 몸에 안 좋은 식품 뭐 이런 거 먹고 매연에 휩싸여서 호흡하고 있고 나이는 좀 들어가고 있고 이러나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암 생활습관병, 노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활성산소다. 담배, 스트레스, 과음, 농약과 첨가물이 산화된 식품, 뭐 대기오염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처리 능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활성산소가 잘 많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습관이라든지 먹는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미 암에 걸리신 분들 역시도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 암세포가 살기 좋은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들 뭐 제가 추후에도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블루베리 같은 것들, 뭐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 농약 잘 제거하셔서 많이 드시면 이것들이 항암식품이 되고 암을 생기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런 다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암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암이 생긴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의 원리를 깨우치고 우리 몸 안에는 이미 현명한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몸을 만들어 간다면은 뭐 어떤 암도 당연히 다 나을 수 있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고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우리 건강에 대한 뭔가 주권, 주도권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은 내 건강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잘 알고 주체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실 때 정말 건강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절대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암 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암환자분들끼리서만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이제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 줄여야 한다. 식품 중에서 가장 발암성이 높은 것이 소, 돼지, 양등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라는 거예요. 이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과 대장암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서양식 암으로 불린 대장암과 유방암, 아시아 지역에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 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의 육류 섭취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30년간의 연구를 한 끝에 동물성 단백질의 발암성을 보여주는 차이나 스터디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동물성 그 지방 단백질, 즉 고기죠. 고기와 발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또 하버드 대학의 월터 월레트 교수는 소고기의 붉은 살코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밖에 먹지 않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2.5배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 이 도표를 보시면 더알수 있는데요. 매일 드시는 분, 소고기, 이제 붉은 살코기죠. 매일 드시는 분은 2.5배가 높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드시는 분은 1입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1회에서 4회 정도만 먹어도 1회에 먹었을 때랑 비교해서 40%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암의 관계는 뭐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동물성 단백질이 암이 되는 걸까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요, 원래 우리 인간이 분해하기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뭐 당질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는데요. 단백질도 그 구성물질인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굉장히 분해하기가 어려운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이를 처리하려는 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간이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결하면 안 되는 것을 연결하거나 잘못 배열하는 식으로 유전자 연결 오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암의 원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간의 중요한 기능인 해독작용도 약해져서 독성을 제거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면역기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사족보행,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의 지방은 포화 지방상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데요. 암의 발생을 촉진한 요인이 됩니다. 이 동물성 지방은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암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혈액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게 뭐 필요 없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혈중 콜레스테롤은 리포단백이라는 운반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반차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LDL 그리고 HDL 이것이 이제 이 운반차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이제 세포까지 다 전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HDL은 동맥의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한 거고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LDL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과도하게 늘어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과거에 다뤘던 활성 산소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산화가 됩니다. 그 결과 독성이 강한 산화 LDL로 바뀌게 되고요. 이 산화 LDL이 동맥경화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방어기구가 있기 때문에 산화 LDL을 유해한 이물질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몸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파지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산화 LDL,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매크로파지라는 것은 체내 이물질과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산화 LDL을 먹어치우는 매크로파지는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매크로파지도 뚱뚱해지겠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 콜레스테롤로 세포가 빵빵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포말 세포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게 계속 커지다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즉 나쁜 것을 먹어치워서 자신이 이제 폭파돼가지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몸의 정화를 일으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해물질을 없애는 건 참 좋은데 터지고 나면은 이 사해와 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혈관벽에 계속 침착해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을 좁히게 됩니다. 이것을 아테롬 경화라고 합니다. 이 아테롬 경화 때문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 역시 매크로파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매크로파지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과 병원체를 제거하는 뭔가 체내의 순찰차 역할입니다. 매크로파지는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암세포들이 있다고 했죠. 이것들이 몸이 수시로 제거하고 있고요. 이런 암의 싹들을 NK세포와 매크로파지가 이제 함께 제거를 하는데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산화 LDL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럼 매크로파지가 암세포를 없애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산화 LDL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의 싹을 죽이는데 제거하는데 힘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발생하기 쉬워지거나 전이 혹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계상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성 식품은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장에는 자그만치 300종류의 장내 세균이 100조 개나 살고 있는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나쁜 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소화액 중 하나인 담즙에는 장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보통의 상태일 때는 간장에서 해독기구에 관여하는 글루클로산이 이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에 나쁜 균이 이제 많아지면은 나쁜 균이 이 결합을 풀고 담즙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담즙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장암의 위험성을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의 섭취는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소량 섭취는 뭐 우리 몸에서 충분히 내 몸 안에 있는 현명한 변명의 의사가 우리 몸을 계속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할 수 있지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들 아까 제가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죠? 과도한 육류 섭취는 암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매크로파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크로파지가 암의 싹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섭취로 인한 산화 LDL들을 섭취 처리하느라고 암세포 처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뭐 현대 사회에서 고기 아예 안 먹는 게 가능하냐?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은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좀 줄이려는 노력들. 안 먹으면 좋고요. 먹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암에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한 번에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딱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고 일어났더니 암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 암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우연한 검사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의도했던 검사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암이 형성되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암이 생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발생과 증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혈류, 혈액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만 잘 보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알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혈액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맑은 혈액을 의미합니다. 맑은 혈액. 혈액이 맑아서 잘 흘러가면은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전달해 주고요. 동시에 노폐물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맑은 혈액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뭐 더러운 혈액?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더럽다는 의미도 맞겠지만 끈적이는 혈액입니다. 끈적이는 혈액. 그래서 좋은 혈액은 맑은 혈액이고 나쁜 혈액은 끈적이는 혈액이다. 끈적이면은 당연히 혈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이 끈적인다라는 것은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서 이제 가느다란 혈관, 특히 이제 모세혈관을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 생수는 물이 잘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꿀을 탄다든지 아니면 설탕을 막 진하게 탔어요.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점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쁜 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끈적이는 혈액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혈소판이 백혈구에 부착해 덩어리가 되는 것과 적혈구의 막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은 백혈구가 혈소판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덩어리가 되거나 적혈구의 막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면서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혈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한 가운데가 파인 동그란 쿠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적혈구는 이 적혈구가 유연하게 말리거나 휘어서 뭔가 혈관을 쉽게 쉽게 통과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적혈구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면은 이 변형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적혈구의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조금 패인 게 보이시죠? 적혈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혈액 속에는 이 수많은 적혈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적혈구가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이 적혈구가 이제 내가 적혈구가 좁은 곳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고, 좀 휘어있는 곳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의 원래 크기보다 좁은 공간을 가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적혈구가 변형능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변형능이라는 건 적혈구가 얼마나 잘 휘어지고 잘 이런 걸 통과할 수 있게 잘뭐 모양을 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의 맑기를 조사하는 MCFR이라는
FAN 기기를 활용한 자료를 보면요. 7뮤, 유자라고 생긴 걸 이제 뮤라고 읽더라고요. 7뮤. 이 7뮤가 모세 혈관의 폭입니다. 근데 적혈구의 크기는 9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혈구가 모세 혈관보다 크기가 큰 거죠. 그럼 크기가 큰 적혈구가 이것보다 작은 모세 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가 변형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몸을 좀 구긴다든지 접는다든지 뭔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모세 혈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변형시켜서 그 좁은 공간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변형이 안 되면 원래 크기가 크니까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없겠죠. 즉 적혈구가 모세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통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적혈구가 여러 가지 뭐 산소나 뭐 여러 가지 뭐 영양분 이런 거를 모세 혈관을 타고 곳곳에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모세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제 산소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적혈구 말고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무려 크기가 20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모세혈관이 아까 전에 7뮤라고 그랬죠? 모세혈관 7뮤라고 했는데 백혈구는 20뮤입니다. 백혈구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자신의 형상을 바꾸고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메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좀 이해 되실 거예요.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인 제일 왼쪽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이 안에 수많은 일종의 뭐 백혈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백혈구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백혈구들이 이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오른쪽 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 그 끝에가 조금 이제 굵어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아메바 운동인 거예요. 이 수많은 안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혈구가 이제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사진이 백혈구라는 거 아니에요? 아메바 운동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형상을 바꾸면서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백혈구에 혈소판이 부착이 되면은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백혈구가 자신의 그 변형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초순환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이 나빠지면요. 혈액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이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이 쫙 퍼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 공급 못 받죠? 산소 공급 못 받죠. 특히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 수없이 생겼다 죽는 암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거든요. 근데 혈류가 좋지 않아서 백혈구가 그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 못해서 손끝 발끝 이런 데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암이 저기 발생해서 막 증식하고 있는데 백혈구가 몸이 거대해져가지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백혈구가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백혈구가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커져가지고 그 현장에 못 가니까 암세포는 계속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의 틈을 타서 암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는 방법 뭐 다 좋죠. 여러 가지 검사도 있고 좋지만 혈액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신다면은 뭐 질병이나 통증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혈액 관리 잘 못한다는 거죠. 튀긴 거 먹죠. 고기 먹죠. 혈액이 안 좋아지는 것들 뭐 단 거 먹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혈액이 좋아질 리가 없죠. 탁해지고 자꾸 더러워지고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이제 그 변형능을 잘 못하고 우리 몸 곳곳에 퍼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면역에 공백이 생기고, 영양 공급에 공백이 생기고, 산소에 공백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 몸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당연히 자라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 혈액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이 내 혈액을 깨끗하게 할까, 더럽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콜라 벌써 생각만 해도 끈적끈적 벌써 그러잖아요. 내가 이 콜라를 먹었다. 내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투명해질까요? 딱 생각해도 끈적끈적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건 혈액이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혈액, 혈류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젊으신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것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농약이라든지 보존제라든지 뭐 합성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뭐 기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의 도시락, 뭐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됐어요. 뭐 요즘에 워낙 뭐 음식점 식당의 그 점심값이 뭐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뭐 편의점 도시락 맛도 있거든요. 사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50대, 60대 분들은 오히려 안 먹는데 학생들, 그리고 저 같은 20, 30대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먹게 된다라는 거죠. 10대, 20대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요. 정크푸드와 레토르트 식품이 많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는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 몸에 쓸모가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에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비타민, 효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소량 있죠. 칼로리는 잔뜩, 뭐 맛도 있죠. 여러 가지 첨가물 넣었으니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 들어는 있지만 그 밖에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겁니다. 조리 가공한 식품을 식기에 담은 다음에 고온으로 멸균하고 밀봉한 게 레토르트 식품인데 이런 식품에 살아있는 효소가 있을 리 없죠.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6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은 이제 뭐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토르트 식품 만들 때 이미 한번 조리를 한단 말이죠. 거기 열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소 같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같은 것들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진짜 맛만 있고 칼로리만 남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썩 이롭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됩니다. 젊은 암 환자 급증 이후 두 번째, 생활 패턴입니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지만 대다수가 이제 아침을 거르고요. 학교를 가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죠. 저녁은 이제 학원이 끝나고 먹거나 아니면 그 학원 가기 직전에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냥 이게 걔 일반적이야.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근에 소아비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과식과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발병이 하고 있는데, 이를 앓고 있는 초등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양한 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당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 정도로 당뇨병이 많이 이제 뭔가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소아비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병 때문에 이제 당뇨 주사를 맞는 어린 학생도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케어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먹는 거에서 비롯된다. 1차적으로. 단 음식, 튀긴 음식, 육식 이런 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뭐 정크푸드, 뭐 레토르트 식품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제 모든 게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혈액을 타고 흐르면은 매크로파지 등의 면역 세포가 그 독소들 뭐 그런 이제 나쁜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일단 처리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많아져도 이 매크로파지가 그것들만 없애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세포에 싹 돋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독소들을 해소하느라고 암세포의 싹을 자르지 못하니까 이제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고 질병, 아픈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고 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이 늘고 있고요, 이미. 뭐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단 거잖아요. 과일은 참 좋은데 거기에 약간 설탕 시럽인가요? 그걸 이제 또 발라서 먹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죠. 또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암 전문의 선생님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 암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연관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나오면 좀 그렇고요. 또 경제 불황이 오면은 저 같은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걱정되죠. 또 직장 내 인간관계, 뭐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의 아보 도오루라는 교수님이 자율신경이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면역의 주역인 백혈구는 림프구와 과립구로 나뉘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과립구,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를 늘립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이 교감신경이 이제 우위 상태가 되고 과립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그 스트레스가 심하면 과립구가 이거를 이제 원래 과립구의 역할이 체내에 침입한 이물질을 격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등 독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염증이 일어나고 질병이 유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런 활성산소라든지 몸의 독소가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우울증은 또 놀랍게도 음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내장이 나빠지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울증의 30에서 40%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우울증 치료에 전기 자극이 효과적이다라는 논문을 보면요. 미주신경을 전기로 자극해서 내장의 기능을 활발히 하면은 우울증의 3분의 1이 개선된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식사와 정신질환의 관련성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이제 식품 첨가물들 있죠. 우리가 음식을 뭐 오래 보관하려고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식품 첨가물들이 뭐 ADHD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실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만 망치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뭐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은, 이제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암 검진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암을 검진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작은 암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암 환자가 당연히 이제 급증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먹는 거. 저는 처음에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는 햄버거가 왜 나쁜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햄버거 빵, 탄수화물이죠. 그 패티가 고기잖아요. 단백질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양상추, 이런 야채가 좀 들어있잖아요. 토마토는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식물, 채소, 채식이니까 이게 나쁠 게 있나? 이거 완벽한 식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 돌이켜보면 제가 참 몰랐고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과정 속에서 효소 다 사라지고요. 같은 첨가물들이 내 몸과 내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열량만 높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고요. 말 그대로 칼로리만 많은 식품이었던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거의 없는, 아주 소량만 있는 이런 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게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를. 저와 함께 이런 음식에 대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그런 뭔가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입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4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4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반년에서 1년 동안의 암 체질을 바꾸는 법.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뭔가 암 체질,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측면도 있지만, 암을 낫게 하는 거. 이미 이제 몸 안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게 식이요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식생활을 바꿔나가시면은 이제 암이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요법 8대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이제 1에서 4대 원칙 소개해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5에서 8대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살기 쉬운 체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 일주일 하고서 왜안 바뀌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칙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원칙.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근데 염분을 과잉 섭취하면은 위 점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직접적으로 위 벽에 작용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손상된 위 점막은 파일로리균이 증식해서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염분 섭취는 뭐 보통 이제 하루에 2에서 3그램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의 해조류나 어패류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는 다시마나 멸치로 국물을 낼 것을 권하고요. 향신료와 식초, 레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염분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절인 음식, 염장품, 저장식품, 뭐 햄, 소세지 이런 가공식품에는
다량의 염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난 소금을 안 먹어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금이 이미 첨가된 식품들도 많이 있다. 이 식품들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사족보행 동물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도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발암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병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성도 높입니다. 그래서 육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암에도 안 좋고 다른 생활습관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뭐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뭐 등푸른 생선이나 재첩, 바지락, 귤등 어패류,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는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제사항이 있는데, 방목한 건강한 닭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뭐 시중에 파는 일반 닭을 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건강하게 키운 그런 닭고기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마저도 안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살아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난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이런 고기를 선택해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폴리페놀 등 암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또 채소와 과일에는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보급, 정장작용, 면역 강화작용 등 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이제 무농약,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농약이나 저농약 채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와 과일을 먹는 이는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농약이 들어간 채소 과일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채소와 과일 먹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싸더라도 무농약 제품, 식품, 저농약 식품을 드실 것을 권하고요. 아,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농약을 확실하게 제거해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있거든요. 그 과일이나 채소의 농약을 제거하는 세척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런 채소와 과일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으니까요. 주스로 만들어서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 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갓 짜낸 주스를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귀찮거든요. 저도 이제 만들어 먹어보면은 아 이거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뒤처리하기도 생각보다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갓 짜낸 주스를 그때그때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칙.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쌀이나 보리의 배아 부분에는 비타민 B군과 효소,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과 식이섬유 등이 있어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 이 쌀의 그 배아 부분에는 농양이 수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고를 때도 반드시 무농약 쌀을 고르셔야 돼요. 감자류와 콩류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 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 콩이죠. 콩에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총 8가지인데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 세 번째,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네 번째,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이 네 가지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셔서 6개월 정도, 뭐 1년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은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반부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 챙겨 먹기. 이 유산균과 해조류, 버섯은요, 면역력 강화의 필수 식품입니다. 유산균은 장내의 좋은 균을 늘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나쁜 균을 억제하는 등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위암의 원인인 파일로리균의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유산균 제제 요들 많이 드시죠?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어도 300g은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해조류에는 칼륨, 칼슘, 요오드, 후코이단 등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버섯,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내 면역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꿀, 레몬, 맥주 효모를 먹어라 라는 원칙인데요. 이 꿀은 자양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꿀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구연산 회로를 부활시켜 세포 대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레몬도 비타민C,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유효 성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모두 이런 이제 농산물, 뭐 채소라든지 과일을 드실 때는 항상 무농약 또는 전농약인 것을 고르셔서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서 드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생소하긴 한데 이건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암 환자분의 그 식단에 들어가는 보충제입니다. 보충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연식품이 아니라서 약간 약을 파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이 이제 유일하게 추천하는 이제 보충제인데 그럼 이 맥주 효모가 대체 무엇이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중간적인 존재로 양쪽,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만 취한 단백질이라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최고의 식품이고요. 암 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총 20정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다카오 그 박사님이 이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먹지 말라고 하죠.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맥주 효모 이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칙,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활용하라. 지방은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포화 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식물성 지방 역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생선기름이나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주를 이룹니다. 이 지방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1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계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들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 나쁜 게 아니고요. 골고루 섭취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 대부분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과자, 레토르트 식품, 뭐 인스턴트 식품, 뭐 치킨, 뭐 이런 것들 있죠.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경우에 오메가6의 섭취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느 하나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오메가 6를 많이 먹으면은 오메가 3를 많이 먹어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의 식생활은 오메가 3는 거의 안 먹고 오메가 6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뤄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오메가 3를 뭐 보충제로 섭취해라, 뭐 오메가 3가 많이 든 식품들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셔라. 물은 우리 몸의 60%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대사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2리터 많이 하죠. 그건 이제 권장량이고, 이제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라고 와테어 다커 박사님은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있겠죠. 수돗물은 잡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나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은 체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암의 발생, 노화,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자연수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연수도 우리가 시중에 생수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내추럴 워터입니다. 이것은 특정 수원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여과해 가열 살균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천연 미네랄이 녹아있는 지하수로 가열 살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추럴 워터와 내추럴 미네랄 워터의 차이는 가열 살균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되겠죠? 미네랄 워터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 워터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여러 개를 섞거나 미네랄 성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과해서 가열 살균한 게 되고요. 네 번째는 보틀드 워터라고 해서 증류수 등 지하수원 이외의 물을 원료로 살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뭐 삼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정 뭐 생수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수를 그냥 눈 감고 골랐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내추럴 미네랄 워터. 그래서 천연 미네랄 녹아있는 지하수로 가열 살균하지 않은 거. 가열 살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효소가 이제 살아있고요. 또 미네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치 부족할 수 있는 소량의 미네랄들을 물을 통해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테어 다커 박사님도 결과적으로 암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가열 살균하지 않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좀뭐 여러분들 뭐 인터뷰하다 보면은 생수를 추천하더라고요. 뭐 수돗물을 있는 그대로 드실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제 정수된 물을 먹느냐, 이제 생수를 먹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정수는 이제 그게 이제 필터를 통해서 뭐 미네랄들이 걸러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생수를 추천하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을 끓여 먹습니다. 보리차나 이런 차로 이제 끓여 먹긴 하는데, 차로 끓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죠? 끓이기 때문에 각종 효소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은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리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녹아나올 수 있겠죠, 그 물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선택하신 건데, 대부분은 이제 내추럴 미네랄 워터 생수를 많이 추천하시더라.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몸 만드는 원칙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챙겨 먹어라. 여섯 번째, 꿀, 레몬, 맥주 효모를 먹어라. 일곱 번째,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활용하라.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원칙들 잘 기억하셔서, 앞에 영상에 소개해 드린 네 가지와 오늘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이 여덟 가지 원칙을 특히 암 환자분들은 명심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암을, 우리 몸에서 암을 몰아내고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이분은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수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이분의 답은 뭐냐면은 결국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식사더라라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면역력에 관여하는 식품이나 식재료를 알고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암 식이요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슨요법이라는 것도 있죠. 이분은 병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영양소의 부족이나 독성 물질에 기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가 주목한 건 뭐냐?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원시인들 되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던 진짜 뭐 옷도 안 입고 막그 진짜 원시시대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먹거리를 주목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봄과 여름에는 채소, 나무, 나물, 굴, 해조류, 어류 등을 먹었고요. 가을과 겨울에는 버섯류, 밤, 호두,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뭐 그리고 정말 드문 일이긴 하겠지만 뭐 원숭이나 사슴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냥에 성공하면은 섭취도 했죠.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꿀의 효소는 잡균의 증식을 막아주고요. 잡곡과 견과류는 서서히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먹던 그 식단이 결국엔 자연식이었고, 이 자연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밥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계속 DNA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산업사회로 인해서 먹을 것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 DNA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억하고 있는 음식들은 이런 선사시대의 밥상, 자연의 그런 밥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공장식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독성 물질로 이제 받아들이고 소화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독극물이기도 하죠.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몸의 정상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옛날의 식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채소류, 어패류 등 고대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와 박사도 이런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차를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마시고요. 일단 아침 식사 7시에 합니다. 레몬 2개, 그레이프프루트 2개, 오렌지, 사과, 꿀을 넣고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 무이파리, 뭐 다채,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샐러리, 파슬리 이런 제철 채소를 골라서 녹즙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주스와 녹즙은 아침 식사 전에 먹는 거고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현미식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번 정도는 현미죽을 먹고요. 반찬은 낫또라든지 절인 음식, 매실장아찌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양파 슬라이스, 채소볶음, 달걀 후라이, 간 물을 갈아서 작은 공기로 한 공기 정도, 된장국과 해조류 같은 밥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은요, 염분이 없는 식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 한 개, 요구르트 500g 정도를 먹고요. 배가 여기서 고프다 이러면은 뭐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이나 뭐 견과류, 뭐 아몬드, 건과일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1회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육류 섭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자체도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반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약간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술을 먹을 때뭐
소주를 먹는다거나 맥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소주랑 맥주 섞어서 먹죠. 근데 이분은 위스키나 소주 정도, 되게 소량이죠. 소주잔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에 뜨거운 물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와 맥주 섞는 게 아니고 소주나 뭔가 뭐 위스키 뭐 이런 거에 뜨거운 물을 타서 두세 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술안주로는 채소절임, 뭐 대두, 푸콩, 땅콩,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을 먹고요. 식사는 기본적으로 저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 안의 면역력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6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시력도 1.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식생활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본인도 뭐 본인도 경험을 했고 또 여러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식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은 그분들에게 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식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느냐? 선사시대와 비슷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염분 또는 무염분 그리고 통곡식과 과일,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죠?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나온 것들. 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죠? 일단 물기가 다 말려져 있죠? 또 다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효소도 다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나 그냥 조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죽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음식이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뭐 내가 암에 걸리지 않거나 건강하다 이러면은 뭐 소량의 고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암을 좀 앓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철저하게 고기도 이제 좀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고기 대신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 못하니까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셔야 되고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맥주 효모 이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이 싫어하는 암이 있어도 사라지는 그런 몸이 그런 건강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 단 1g도 섭취 금지 최악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네, 암 환자가 단 1g도 섭취해서 안 되는 물질, 식품 이거는 뭐 사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식품인데 사실 이것을 뭔가 실물로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것은 뭔가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천연 식물류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액상의 불포화 지방산을 굳히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 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요,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면역 능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증과 암 등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나 인지증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모든 거에 안 좋은 그런 식품이 되는 거죠. 뭐 어디 하나에 나쁜 게 아니라 뭐 암에만 나쁜 게 아니고 암을 뭐 유발하고 촉진하는 건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면역력 저하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세포의 성분으로 이용이 될 경우에 세포막이 변화해서 세포 내 액체로의 침투성이나 생화학 구조가 틀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유해 물질이 쉽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럼 굉장히 나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내에서 당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리거나 호르몬 이상, 생식기능, 간장애, 혈전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요. 미국의 이제 어느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트랜스 지방산의 안전한 섭취량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 1g, 0.1g도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주는 2006년 12월 레스토랑에 트랜스 지방산 사용 금지를 단행했고요. 여기에는 뭐 맥도날드, KFC, 중화요리, 뭐 전문점 이런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사용되는 것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의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쇼트닝은 각종 기름에 가스를 혼입해 만든 돼지고기 지방을 녹인 라드의 대용품입니다. 과자, 비스킷, 쿠키, 빵, 프라이드 감자 모두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과자를 샀다. 그런 트랜스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 쓰였을 겁니다. 기름을 사용한 시판 제품을 대부분 쓰는 게 현실이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에 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산 정말 최악의 물질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 트랜스 지방산의 위험성을 알고 아마 영양 성분표를 딱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그냥 인터넷에서 영양 성분표를 검색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부분 다 트랜스 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음식이라서 이제 정부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이제 웬만한 과자와 뭐 가공식품에는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이 과자를 선택하고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사실 0g 표시가 되어 있어도 사실 0g이 아니에요.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이면은 0g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99999g면은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0g이라고 해서 0g이 아닌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0g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0g인지 0.199999g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이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회 제공량. 1회 제공량이 과자 한 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 과자들이 뭐 트랜스 지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무작위로 이것도. 에이스 아시죠? 국민 과자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에이스가 한 이 정도 길이 되나요? 거기에 이제 수없이 많은 과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 에이스 한 그 봉지 한 봉지 그 뜯기 전에 그 하나가 이제 1회 제공량, 1회 섭취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1회 제공량이 4분의 1 봉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를 사서 다 먹잖아요. 그럼 이거는 4회 섭취량을 한 겁니다. 4회 섭취량을.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산도 0.1999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4회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뭐 7g 때 그 트랜스 지방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과자 다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제도 그거 하나가 이제 1회 섭취량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제 1회 제공량은 양이 얼마냐? 3개입니다. 3개. 그 동그란 거 3개가 1회 섭취량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이거 다이제 하나 까가지고 3개만 먹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봉지 하나를 다 먹잖아요. 한 꽉을 다 먹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1회 제공량당 3개만 드세요 라고 제시를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칼로리라든지 뭐 트랜스 지방산 이런 표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실제 먹는 것은 거의 한 봉지가 이제 1회 제공량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현실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독소 물질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겠죠? 트랜스 지방산은요, 0.1g도 백해 무익입니다.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햄버거, 도너츠, 뭐 과자, 사탕, 뭐 기타 등등 뭐 슈퍼에서 뭐 살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표기는 0g이 되어 있지만 사실 0g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전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g이라고 써 있어도 여기에 안심해선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신선하고 맛이 좋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암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상당히 이제 권위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겠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어떤 식품들을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선정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식단은 어떤 한 특정 음식,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뭐 암에 좋은 음식, 암을 예방하는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특정 음식 한 가지만 엄청나게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에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항암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많이 든 그런 음식들이 따로는 있겠죠. 우리는 그 차이를 보고서 기왕 먹을 거면은 조금이라도 면역력과 항암력이 뛰어난 그런 식품들을 먹자는 취지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심장병, 암, 뇌경색,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비만 환자 늘어나고 막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 많이 가고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1977년 미국은 국가의 위신을 걸고 국민의 건강과 식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국민들의 식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국가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조사를 한 거죠. 그 결과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는 암과 심장병은 식사에 크게 기인하는 식원병이며 약으로는 낫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자체가 대부분의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식사에서 비롯됐다. 식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먹는 식사를 바꿔야지만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 일환으로 1990년 미국의 암국립연구소는 암 예방에 유효한 식물성 식품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에서는 식품의 성분과 작용, 체내 대사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식품들이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이제 식품들이고요.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일 밑에는 이제 허브가 있죠. 뭐 바질, 민트, 오레기노, 세이지, 타라곤, 로즈마리 이런 허브들이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보리, 감자, 오이, 멜론, 딸기. 이제 그 위로 피망, 오렌지, 레몬, 고추, 차, 브로콜리, 토마토, 가지, 양파. 그리고 그 위로 당근, 생강, 샐러리, 양배추, 콩,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색이 3군, 그리고 초록색이 2군, 이제 그리고 노란색, 뭐 주황색 비슷한 그 색, 제일 위에 있는 색깔이 1군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1군의 음식들이 그 다른 식품에 비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제일 정점에 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배추가 있고 콩이 있고 당근, 생강, 샐러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1군, 2군, 3군이라고 하고 이게 높을수록 암 예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자이너 푸드 피라미드 나와 있는 이 채소, 과일들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이것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은 양을 먹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이제 갈아서 주스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주스는 이제 보통 이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리터 정도, 하루에 1리터 정도. 여기서 이제 뭐 단언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여러 가지 섞어서 뭐 양배추에 당근에 샐러리에 토마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렌지를 넣어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주스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1리터.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 암을 앓았던 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스를 이제 만드시는 게 저는 이제 주스를 이제 가끔씩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이 좋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합도 조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루 먹고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고요. 매일 꾸준히 섭취하셔야 되는데 매일 꾸준히 섭취하려면은 결국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은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이 디자이너 푸드 프레미드에 있는 그 채소와 과일들을 활용해서 주스를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드시면 이게 최고의 암을 예방하는 이제 항암 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이게 뭐 아 맞아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만들어 먹기가 귀찮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면 뒤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를 때도 이게 믹서기 가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다 갈고 나서 이제 또 미세하게 닦아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죠. 어떤 머리 쓰냐? 한꺼번에 갈아놓고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영양소에 뭐 파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갈아서 한 뭐 500ml씩 하면 네 잔 마시면 되는 거죠. 갈아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푸드 피라미드에 나온 식품들을 골고루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좋은데 뭐 좀 쉽게 먹으려면 주스로 갈아서 먹으라는 거고 아니면 생으로 드실 분들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정 음식 하나가 이것만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이러기보다는 그 음식이 항암을 예방한 항암 성분이 뛰어난 음식이니까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그런 항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지 뭐 특정 하나만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골고루 먹되 특히 저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에 소개된 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으면은 항암에 탁월한 성분을 훨씬 많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요. 신뢰할 수 있고요. 또 해보실 것을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있거든요. 저는 양배추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에 뭐 블루베리나 뭐 있는 것들 좀 넣어서 갈아서 먹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30년
일본 전설의 암 전문의가 꼽은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암을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암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의 원인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처방이라든지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암이라는 것을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보았습니다. 대장암인 사람인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 회로인 구연산 회로를 가동하는 효소 기능이 20% 정도 감소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이 구연산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구연산 회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암의 원인에서 제가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생물의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루스틴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 생산 회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신경절종이라는 종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생산 회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종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종양이 뭐 그냥 종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회로를 가동시키면은 신경절종이 축소돼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그 대사 회로가 구연산 회로가 굉장히 암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음식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는 우리가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에 작용하는 것은 8종류의 비타민 B군인데요. 그 중에서 당질의 대사에 필수적인 것이 비타민 B1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당질의 대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든 식품이 뭐냐? 바로 현미라는 겁니다. 물론 현미에만 비타민 B1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뭐 다양한 식품에도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요. 이 현미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밥을 먹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우리가 백미로 먹는다는 거죠. 이 백미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타민 B1 섭취가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쌀은 기본적으로 쌀 겨층과 배와 배유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쌀 겨를 벗기고요. 배아도 벗깁니다. 그래서 배유만 먹게 됩니다. 배유만 먹다 보니까 이게 쌀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뭐 섬유질 이런 것들이 싹 제거가 된 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양물이 쏙 빠진 껍데기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백미를 현미로 바꿔라.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는 이제 소실이 되고요. 쌀겨의 식이섬유에는 이노시틀 6 인산이 풍부합니다. 이노시틀 6 인산은 철과 마그네슘 등의 결합물을 총칭하는 건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화도 유도해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이제 제거하고 먹는 거죠. 현미에는 이거 외에도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세렌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식이섬유와 리노살 등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라비노자이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쌀겨에 있는 헤미셀룰로우스가 발효시켜서 이 아라비노자이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K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점점 많이 죽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미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농약이 문제인데요. 이 농약은 배아 부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드실 때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농약 쌀 혹은 전농약 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급적 하루 한끼 정도는 현미를 주식으로 드시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어도 암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암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식생활에 관심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현미밥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난 이제 암을 한번 알았다. 혹은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현미를 주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현미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 현미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선호도가 낮습니다. 이 영양분이 좋다는 거 알겠고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 현미가 딱딱하고 또 이제 백미에 비하면은 좀 맛이 덜하다는 분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딱딱해서 좀 나는 현미 입맛에 안 맞는다. 좀 씹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싹이 나는 배아에 에너지가 들어있는 발화현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화현미를 드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발화현미에는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많은 영양물이 이제 들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난좀 너무 먹기가 좀뭐 식감이나 이런 소화가 좀 어렵다라 하시는 분들은 배아현미를 추천을 드리고, 아, 그래도 난 현미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에 다른 잡곡을 좀 섞어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한결 좀 밥이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에 불려서 먹는다든지, 물에 불려놨다가 밥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밥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미를 좀안 먹기보다는 현미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현미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식사, 암을 예방하는 식사, 암을 치유하는 식사를 하시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미에는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라비노자이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쌀겨에 있는 헤미셀룰로우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많이 먹으면은 NK세포가 우리 몸에 많이 증식하게 되고 이 NK세포가 많이 증식되면은 그만큼 암세포와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현미가 이제 농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도 무농약 현미 혹은 전농약 현미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것들 신경 쓰셔서 우리가 이제 밥은 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만 바꾸는 것만 해도 이미 웬만한 보충제,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분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 보충제 찾아다니시기보다는 내가 매일 먹는 밥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암세포 퇴치 능력 가장 뛰어난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식품을 많이 드시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 퇴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암 예방의 에이스다, 에이스 영양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A는 이암 예방과 암 치료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는 과학명으로 레티놀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은 이제 장어와 간, 이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또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녹황색 채소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장어나 뭐 간, 이런 동물성 식품과 또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 입장에서는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카로틴은요,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뀐다는 거예요.
식물에 있는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식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내 몸 안에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뀌고 다 이제 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이 카로틴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이 세 종류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카로틴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비타민 A는 림프구의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서 암세포를 퇴치하는 능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암세포와 싸우는 세포,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고 싸우는 세포를 T세포와 NK세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A가 이 능력들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A는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체내의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당근, 호박 뭐 이런 걸로 비타민 A를 섭취하겠다 이럴 때는 기름으로 볶아서 드시는 게 비타민 A 섭취율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금치 뭐 먹을 때도 뭐 참기름 이런 거 넣어서 무치든지 아니면 당근 볶아서 먹죠. 뭐 호박도 볶아서 먹잖아요. 이럴 때 기름을 두르고 했을 때 비타민 A의 체내 흡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들을 말씀드리면은 뭐 간, 장어, 버터 등의 유제품, 달걀, 뭐 녹황색 채소, 뭐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파, 부추, 마늘종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암 환자분만을 위한 책은 아니어서 뭐 간, 장어, 버터 같은 이제 동물성 식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마테오 다카오 이 책의 저자분이 쓰신 다른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그 책들을 보면은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거의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암 예방, 암 치료 차원에서 제 리뷰를 보시거나 이 정보를 습득하고 계시다면은 이 간이나 장어, 버터 등의 뭔가 유제품 이런 동물성 지방 섭취에 대한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 이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파, 부추, 마늘종 뭐 이쪽에 좀 주목해서 이쪽 식품들을 더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타민 A는 우리 몸에 NK세포와 T세포의 능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틴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로틴을 먹으면은 우리는 사실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거다. 그리고 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파, 부추, 마늘종 이런 이제 식품들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모든 식품을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기왕 먹을 거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 항암 치료에 암세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자라는 이제 취지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먹기보다는 체내의 흡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비타민 A는 확실히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어요. 뭐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뭐 의사선생님과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막 들으면은 뭐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이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확실하게 이제 출처를 밝히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조차 공부를 안 하시는 의사 선생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과 뭔가 식품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 내 상태와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을 구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내 완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환자 본인이 정말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정확히 알고 치료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겠죠? 저와 같이 제가 계속 책을 리뷰할 건데, 암에 대한 책을 함께 리뷰하면서, 함께 암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암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세포 때려잡는 50억 개의 NK세포 활성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의 마지막 리뷰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 잘 들으시면은 아마 내가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좀 대처하고 대응해야지 내 몸속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50억 개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법. 일단 NK세포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아마 암을 현재 이제 앓고 계신 분들,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NK세포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NK세포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NK세포는 암세포 대응 백혈구입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해약한 세포를 골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세포 자살을 시키기 위한 물질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림프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침입한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염된 비정상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먹는 거 제가 지금까지 잘 설명드렸죠? 그런 것도 잘 챙겨 먹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실제로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NK 세포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K 세포는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어서 뇌가 즐겁다고 느낄 때는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행복해, 기분이 좋아, 이러면은 이 NK세포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우울해. 이러면은 NK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웃으면은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고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웃으면은 면역을 관장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간뇌로 흥분이 전달이 됩니다. 웃으면 이제 간뇌로 흥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펩티드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신경 펩티드는 웃음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은 좋은 펩티드가 되어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NK세포의 표면에 들러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기운이 넘치면서 병의 근원인 뭐 이것들을 몸속에 막 찾아다니면서 퇴치를 해주는 거죠. 즉, 면역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웃는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왜 웃어야 되는지,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 걸 먹을 때도 제가 수없이 많은 암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음식을, 아, 난 먹기 싫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그러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먹으면서, 아, 내가 먹는 지금 이 파프리카가, 가지가, 오이가 내 몸에 암세포를 없애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런 걸 지속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맛있게, 음식을 즐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진짜 내 몸속에 암을 완전히 없앨 준비, 퇴치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쾌식, 쾌면, 쾌변.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잃어보면 너무나 느끼게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불면증에 시달리면은 뭐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었는데 막 변이 안 나와. 굉장한 큰 스트레스거든요. 온몸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행복한 삶. 아주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이 중에서도 먹는 게 먼저 1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리뷰하는 것들 계속 쭉 들으셨으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잘 지키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행복한 감정, 웃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채소, 과일 먹는 겁니다. 뭐 주스로 갈아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은데 주스로 갈아서 먹을 때 우리가 많은 양의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맛있는 거 위주로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웃는 겁니다. 웃을 때는 뭐 재밌는 뭐 영화를 보셔도 되고 예능을 보셔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어도 좋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우리 다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내 몸속에 암세포도 힘을 잃고 NK세포가 힘을 더 얻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퇴치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인상 막 찌푸리고 아, 난 이제 암에 걸렸어. 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뭐 그리고 이제 막늘 우울하게 지내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이걸 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이 맛없는 채소 과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내 몸에 NK세포도 힘을 얻을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암세포도 없앨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맛없는 채소 과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 맛없는 채소 과일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 맛없던 채소 과일이 맛있어지고 또이 영양분들이 충분히 섭취돼서 내 몸에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NK세포가 힘을 얻고 이래야지 암이 사라지는 거지. 막연하게 뭐 수술을 받으면 나을 거야. 뭐 방사능 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을 거야. 물론 받으면은 잘 낫죠. 지금 보이는 암들은 잘 없어질 겁니다. 근데 내 몸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로 암세포 뭐 제거해도 또 다시 암이 재발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닌가요? 내 몸의 환경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암이 절대 뿌리내릴 수 없고 암세포가 살아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보이는 암뭐 수술로 제거하고 방사선을 제거하고 뭐 항암제 먹어서 없애도 이게 뭐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 이것은 내 몸을 바꾸라는 몸이 보낸 신호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바꾸면은 지금 있는 암은 다 없어질 수 있고 나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맛있는 음식을 드셔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삶을 바꾸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른 책들도 또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